거리로 나온 미술관.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거리로 나온 미술관을 쓴 손영옥입니다. 자, 오늘은 거리로 나온 미술관이라는 제 신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물들을 누가 만들었고 어떠어떠한 면에서 정말 유명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거리를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늘 만날 수 있죠. 도너선 보로프스키의 해머릭맨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김세중 작가의 이순신 장군상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을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또 멀리 인천국제공항까지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이라 그러면 미술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건축도 미술이에요. 건축도 정말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건축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축이다 라는 생각들이 개념이 계속 바뀌면서 건축 철학이 갖고 있는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박승웅 건축가가 만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전에 나왔던 국가 주도의 공공조형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만들었던 아무래 퍼시픽 본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만든 자 하디드의 DDP에 대해 소개하기도 합니다. 미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소개하는 도시만의 또 다른 예술 건축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요. 3장도 마찬가지로 건축 이야기인데 3장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시대 사회적 맥락 하에서 건축 얘기를 드러내므로서 건축을 하나의 역사 이야기처럼 소개하는 게 3장이에요. 이 장에 나오는 건축물을 쭉 소개를 하면 삼청동에 가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잖아요. 이 서울관의 건물은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의 정수 첫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세종문화회관 건축물은 박정희 시대 때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체제 경쟁을 한 산물로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박정희 시대의 건축물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세운상가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근대기,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서 한국 현대사, 한국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마지막 4장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공공조형물들이 있잖아. 거리의 조형물을 보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거리의 조형물은 하나같이 대단히 왜 수직으로 꽂혀 있지? 그게 사람을 닮은 구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이 없는 추상이든지 대단히 왜 수직으로 꽂혀 있는 형태예요. 미래의 공공조형물이 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조형물을 제가 골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금천구에 가면 어떤 아파트에는 벽돌을 성처럼 쌓아서 그 벽돌 아래는 글자들이 하나하나 있어서 그 문장들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김소영 작가의 벽돌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또 있고요. 또 중랑구에 가면 용마폭포공원의 사원본부라는 작품이에요. 그 접시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거든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폭포를 바라보는 그 관람하는 경험조차도 작품인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수직으로 꽂히는 조형물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공조각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기가 녹사평역인데요. 녹사평역 에스컬레이터를 빙 둘러싸서 그물코 같은 그 철망으로 흰색으로 쌓여 있는 저 자체가 작품이에요. 일본의 작가 그룹이 만든 작품인데 저기 녹사평역은 천정이 그 햇볕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총채광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 햇볕이 비치는 날에는 저 햇볕의 무늬가 그물망에 비치는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새로운 조형물이고요. 또 녹사평역 개찰구에서 나와서 쭉 에스컬레이터로 걸어가는 그 복동 공간에 놓여있는 작품인데 정진수 작가의 흐름이라는 작품인데 그 제목 흐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물이 흐른다거나 공기가 흐른다거나 바람이 흐른다거나 온갖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 당신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삶이 너무 속도 지향적이지 않은가요?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저희 국민일보에 실었던 궁금한 미술을 묶어서 책으로 내는 건데요. 그 궁금한 미술에서 공공조형물을 다루다 보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시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한번 다뤄보지 않을까요? 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 비용의 0.7%만큼을 미술에 쓰시오라는 게 그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인데요. 그 제도에 의해서 조형물이 막 생겨나다 보니 지금은 전국에 2만 개가 넘고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날 때마다 조형물은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문제가 뭐냐 하면 만들어지기만 하고 철거되는 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리는 안 되고 또 방치가 되면서 흉물이 되어가는 그런 조형물도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카스퍼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스퍼 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스터 조각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중요한 미술 행사가 있는데 10년마다 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카스퍼 퀸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00일 동안 작품을 설치하고 설치된 후에는 철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작품을 한번 설치하고 영구히 그 자리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작품이 사라져 주는 거죠. 작품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사라져 주는 게 작품이 가지는 의미라고 카스퍼 퀸이는 말을 했습니다. 왜 조각은 생애가 없나요? 조각도 생애 조기가 도입이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 조각은 더 이상 여기에 없는 게 우리 동네에 더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조각물을 철거해 달라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법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이 에필로그에 담아 봤습니다. 거리로 나온 미술관이잖아요. 미술관이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 위 작품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만나러 가면 만나주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